군위군 부계면 동상계곡입니다. 최근 장맛비에 계곡 수심이 평소보다 훨씬 깊어진 모습입니다. 이곳에 물놀이를 온 20대 남성 4명이 물에 빠진 건 오전 9시 30분쯤. 바위에서 미끄럼 놀이를 하며 내려오다가 소형돌이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.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사고 당시 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다 물이 소용돌이 치는 지점에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 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세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. 한 사람이 쫓아나와갖고 사람 빠졌다 해갖고 우리 쫓아 들어오니까 그때 119가 왔어, 경찰하고. 사고가 난 곳은 물놀이 금지구역입니다. 하지만 피서객들이 평소 많이 찾는 곳이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시간에는 요원이 없었습니다. 기습적인 호우로 인해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립되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에 임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계곡은 수영장과 달리 수심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바닥지형도 고르지 않아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면 물에 휩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TBC 남유주입니다.